도우는거 상대 종족이고 뭐고 상관없이 전부 다 제압하고 있는 박지수. 야 진짜 르카프의 박지수 기대가 진짜 보이면 최고로 찍고 있습니다. 너무 잘해요 박지수. 네, 세태전이 유일한 약점이었는데 아, 뭐 대불문 이런 공식전 이런 거 불문하고 세태전 기록 쳐보면 정우정 토스전입니다. 아직도 떨어지긴 합니다. 근데 옛날에 굉장히 나빴던 걸 요즘 엄청난 속도로 많이 하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박지수 선수가 세종족 상대로 약점이 없어 보이는 게 요즘의 모습이에요. 네, 지금 제가 WCG의 뭐 이장에서 진영 선수였던 거야. 상대면서 와, 완벽한 이상 이장 역패를 이끌어냈는데 그 감이라고 한다면 정말 3계등 총도는 가장 안정적이면서 완수에 가까운 플레이를 보여주는 선수는 요즘은 박지수입니다. 네, 플라스마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박지수 선수의 진행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거 노란색 태안이에요. 이에 맞서는 서경정 보라색 적입니다. 그, 이, 엊그제 있었던, 테란드 저그, 최초 있었던 경기에서, 맵 설명에, 그냥, 막, 그, 몰두하다 보니까, 아, 저그가 노프레, 노스퍼닝의 시그니처를 펼쳤다. 이렇게까지, 그, 테크트리가 극도로 늦은 거였다는 걸 제가 좀 놓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뭐, 그 점 뭐, 사과 말씀드려야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랬습니다만, 예, 그랬던 것처럼, 이 맵은, 초반 테란드 저그에 있어서만큼은, 초반 빌드의 선택, 전략의 선택에 따라서 유불리가 굉장히 많이 갈립니다. 예, 그 서경정 선수에게도 개인적으로 와서 물어봤더니 엊그제 나왔던 CJ의 김정우 선수하고 비슷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 토스전은 아무래도 많이 불리한데 예, 테란전에 있어서는 초반 빌드 선택에 따라서 유불리가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 오늘따라 예, 김태리, 김태형 위원을 사모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더위도 안 느껴질 거예요, 지금. 네, 지금 좀 많이 더워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첫 경기 지나고 있어요. 박지수 선수, 서경정 선수의 대결. 아무래도 이 플라즈마 맵이. 10일이죠, 10일. 네, 10일에 풀게스 들어갔고요. 네. 플라자라는 맵이 이제 섬전 형태로 이제 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좀 부유하게 가려는 어떤 성향을 테란 플레이어들이 좀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서경정 선수의 저런 어떤 그 선스포니풀 플레이도 박지수 선수의 어떤 그 전략적인 움직임에 대한 대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역시 박지수 선수는 빠르게 테크트리를 올리는 빌드를 선택을 했고요. 예, 서경정 선수도 배에 힘주고 일단 앞마당 해처리 편 다음에 스포니풀 지을 타이밍에 돈 더 모아갖고 해처리 하나 덮이는 이런 형태로 갔으면 예, 또 괴롭힘을 좀 당할 뻔했네요. 네, 정말 양 선수들 전략적인 플레이가 뭐 여러 차례 나오고 그게 또 승패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 맵에서 오늘 뭘 준비해왔을지요. 특히 서경정 전략적인 작전 잘 준비하거든요. 한방으로 끝내버렸습니다. 그런 전력을 가진 선수예요. 네, 일단 뭐 선풀을 갖기 때문에 저글링 생산하면서 예, 상대의 어떤 그 빠른 테크에 대응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느낌은 빠른 러커가 서경정 선수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그리고 뭐 뮤탈리 스킬을 선택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봐요. 전진 팩토리 뭐 원래 지금 7시 5시 규칙에 듣고 있습니다. 박지수. 근데 뭐 어제 경기에서는 김정우 선수가 아예 노스포니풀 3회철을 갔기 때문에 못 막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런 출발이라면 예, 굳이 못 막을 이유가 없거든요. 서경정 선수. 네. 근데 그 상대방의 어떤 이 전진 팩토리 몰래 팩토리 이런 의도를 좀 예상을 하고 애초에 데뷔를 좀 하고 있다면 모를까 그냥 뭐 그러진 않겠죠. 예, 연습을 많이 해봤을 테니까. 전진에서 팩토리 지은 모습은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본전 상황을 슬쩍보고 뺐으니까요. 서경정이 예, 일단 출발은 가난하겠지만 파악하지 못하고 예, 전혀 그 팩토리에 대한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드론 뽑고 스파이어 쪽을 만약에 선택하게 된다면 그렇죠. 뒤돌릴 수가 예, 있는 예. 거죠. 자, 팩토리 이제 거의 완성됐을 테고요. 네, 지상 변경 나옵니다. 예, 바로 뽑기 시작하고 있어요. 발업 저글링이 아닌 한 성크너 없이, 저글링만 그 몇 개 보유하고 있어도 벌초한테 농락을 당하거든요. 네. 아, 일단, 예, 콜로니를 짓는군요. 자, 기본 방어를 해야 되면 상대편이 뭐 할지 뭐. 야, 이거 흐름이 비슷합니다. 그렇죠. 경기와. 네, 벌초 플레이 후에 레이스의 활용. 문제는 드론 피해를 얼마만큼 당하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이영호 선수 이게 뭐 노출이 돼도 못 막을 거다라고 그 단언을 했었는데 예, 보겠습니다. 안쪽으로 예. 들어가면 쇼크 안 만들어졌군요.
자, 드론으로 길을 막 그냥 떠서 만들 때까지. 아, 이러면 뚫렸어요. 저 멀리 돌아가면 선이 네. 바뀌어서 쏠 수 있어요. 일단 성큰을 지었다는 것 자체는 예측을 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드론 잡아야죠. 네. 자, 힘 빠진 드론들 꽤 있을 겁니다, 현재. 예스는 한참 못 했어요, 지금. 스파이어 가고 있는데. 아, 힘 대처가 좋은데요, 선전선수. 하나라도 그냥 더 잡는 게 낫죠, 지금. 아, 그런데 드론이 한참 일 못했고 지금 몇 킬이 더 나올지 모릅니다. 야, 그걸 또 빠져나가갖고, 예, 킬수를 더 올리네요, 벌처가. 네, 또 앞마당 쪽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두 스타 레이스가 네. 준비죠. 일단 상대 스파이어의 움직임을 확인을 했죠, 박진 선수. 네. 체크 보고 드론도 조금 흔들어졌어요. 네. 뭐, 그, 이영호 선수와 김정우 선수의 경기와 좀 비교해서 봐도 비교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서경호 선수의 현재 플레이는 예측을 하고 그나마 덜 휘둘리고 있다는 거고요. 네, 그렇죠. 예, 조금 그 피해를 입기는 입었습니다만, 뮤탈리스크 뜨면은 숫자가 굉장히 서로 간의 다수인 경우에는, 가면 갈수록 뮤탈리스크가 더, 강해지고, 계속 두드려갖고, 예, 스커지 두 기가 나오는 동시에 지금 녹았네요. 네. 그리고 상처하면 드론이 현재 많습니다. 여기 네. 이런 상황이라면 결국 이제 클로킹 레이스를 통한 다시 한번 흔들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요 벌처를 통한 재미를 못 보고 박진 선수가 클로킹 레이스로도 흔드는데 실패하게 되면은 이 이후에 또다시 확장되고 있는 네, 뮤탈리스크를 레이스로 상대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자, 김정은 선수는 테크가 정말 늦었었는데 서영준 그렇지 않았어요. 상대비는 똑같은데. 그리고 어쨌거나 아주 빠른 타이밍은 아니었지만 안마당을 가져왔고 드론의 숫자도 서영준 선수는 제법 되는 데다가 추가적인 그 멀티까지 현재 그 펴고 있는 관계로 정말 어떻게 보면 서영준 선수가 오늘의 준비는 테란 이런 형태의 벌처 레이스에 맞춤 빌드라 볼 수 있겠는데 서영준 선수의 준비성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자, 그나마 석훈이 조금 더 빨리 만들었으면 벌처도 흔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흔들어주면서 사실 멀티하고 바이오닉 병력 모으고 이런 패턴인데 이 맵에서 테란이 가지는 단점이 뭐냐면 지형상 멀티를 했을 때 건물도 내려와서 지어야 되고 이런 단점 때문에 제공권을 장악하게 되면 뮤탈리스크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야, 근데 서경종의 원래 에이스 유닛이 뮤탈이거든요. 저만큼 많이 먹고 있어요. 안정적으로 제공돼서 지금 자원 먹고 있어요. 예, 예, 일단 뭐 클로킹 그리고 이제 레이스들이 모이면 오버로드를 순식간에 제압을 하기 때문에 네, 오버로드의 속도 업그레이드를 좀 빠르게 서둘러 주는 게 좋겠고요. 물론 눌러놨을 것 같긴 같습니다. 네. 자, 레이스가 여기서 복귀할 수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순조롭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서경종 아마도 서경종 선수는 지금 오버로드의 스피드 업그레이드를 기다리고 그럼요. 있는 상황이고 그게 끝나는 순간 그래도 웬만하면은 스포콜러를 지어서 네, 뮤탈리스크가 빠질 틈에 드롤을 또 사냥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데뷔하고 뮤탈리스크가 간다면 테란의 추가 멀티에 대한 견제가 시작될 수 있는 거죠. 박지수의 레이스 컨트롤이 좋습니다. 1점차를 계속 스커지 줄이고요. 네, 오버로드의 사정거리 밖으로 멀리 좀 유인한 다음에 클로킹의 한 번 많이 잡아주려는 의도고 네. 서경정 선수가 잘 안 넘어가고 있긴 있어요. 근데 박지수 선수의 컨트롤이 워낙 좋다 보니까 네, 이득을 좀 생기고 있는 네. 거고요. 자, 이렇게 묶어나면서 지금 추가 확장기 지금 한 점 됐어요. 야, 이거는 박지수 선수가 네, 자신의 어떤 그 레이스 전략이 들켰음에도 불구하고 컨트롤로 이걸 굉장한 데미지를 나름 주고 있거든요. 네. 야, 차라리 어떻게 생각하면 스커지 안 뽑는 게 낫겠네요. 네. 저런 식으로 요격을 당하는데. 맞는데 뮤탈스도 진짜 정교하게 오버로 당하면서 네. 그쪽으로 접근도 못합니다 뮤탈이.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은 서경준 선수가 예측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휘둘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더는 안 됩니다. 더는. 예, 어느 정도는 스포 콜론이도 좀 짓고, 아, 그래도 서경훈 선수가 드론은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편이긴 한데. 어쨌거나, 박지수 선수는 시간을 벌어야 돼요. 시간 벌어서, 멀티 돌리고, 예, 그, 뮤탈리스트 예. 이후에 오는 공격을 대비할 수 있을 만큼 돼야 됩니다, 준비가. 아, 근데 지금 베이스가 이겼어요. 지금 뮤탈 다 떨궜거든요. 야, 이렇게 되면 준비된 플레이 서경훈 선수의 의도가 예. 완전히 엇박자가 나버렸는데요. 제 레이스가 두 개 더 왔고요. 예, 어느 정도는, 레이스의 플레이를 예측을 했기 때문에 스커지도 내비를 했고 뮤탈리스크 스커지로 오버로드 주변에서 싸워주면서 레이스에 대항하는 이런 플레이를 준비했는데도 완패했어요. 아, 이 정도면 이건 예전의 어떤 종이 비행기라는 게 요즘 선수들의 어떤 컨트롤에 의해서 뮤탈리스크를 레이스로 제압을 하다니요. 네. 아, 종이도 많이 두껍게 책처럼 싸면 총알도 안 뚫려요, 원래. 이렇게 되면 이건 얘기가 달라지죠. 이제부터는 네. 박지수 선수의 분위기가 서경준 선수를 능가했습니다. 네. 이상 레이스가 졌어야 되거든요.
박지 선수가 상대적으로 멀티가 굉장히 늦긴 했거든요. 근데 그 상대적으로 늦는 거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어차피 상대방을 더 가난하게 만들면 되는 거니까. 네. 야, 스파이어까지 깨지면은 서경종이 가져온 전략 이미 많이 그 망가졌는데 이제 끝나는 거예요. 글쎄요, 준비된 서경종 선수의 카드. 원래 이 스타일은 제공권을 저가 장악해야 되는 시나리오로 가야 되는데 그게 완전히 어긋나버렸거든요. 네. 아, 빠른 스파이어였는데 장악 안 당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해서든 부랴부랴 그 뮤탈리스크, 지금 뭐 스터즈보다는 네, 뮤탈리스크를 뽑고 모으고 막 이래야 정상인 단계인데, 아, 뭐랄까요? 미네랄이 굉장히 부족한 겁니다. 그렇죠. 네, 미네랄이 엄청나게 부족하기 때문에 주니카가 17밖에 안 깨졌고요. 지금도 보시면은 자원수에서 지금 두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 타이밍에 드론을 생산해서 후반을 도모하는 거죠. 야, 박지수의 레이스컨트. 아, 이게 요즘 박지수의 기세예요. 작전을 노출했는데 그냥 레이스컨트, 정교한 레이스컨트를 통해서 지롭고 지롭다면 유사를 그냥 전멸시켜버렸습니다. 네, 백트리 면에서라든지 뭐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는 면에서라든지 네, 제대로 테란의 투스타 플레이를 예측했다 손 치더라도 상대방 테란 유저 컨트롤이 네, 지극히 뛰어난 유저라면은 히드라를 선택하는 게 오히려 낫겠네요. 네. 아, 나름 상대편 작전 예측해봤고 초반에는 순조롭게 가는 줄 알았어요. 아, 사실 이런 경기를 졌다고 했을 때 이게 주눅들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예측하고 맞춰서 빌드를 짰는데 말이죠. 네. 맞춤 빌드, 오케이. 너 딱 걸렸다. 자, 이런 작전이었었는데, 그 이후에는 박지수의, 주눅이 결국 눌려서 패하고 갑니다.